안녕하세요. 더 골프 TV 시청자 여러분. 저는 JTBC 해설위원 이신프로입니다. 오늘 저희가 사우스 스핑스에 와서 미즌에서 새로 나온 시타 드라이버 MX330. 이 시타 후기를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해 드리고자 라운드를 돌면서 또 각계각층의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. 자, 제 가운데 우측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털의 황제 프로 박대성 프로님을 같이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골프캐스트 TV 헤드큰 프로 박대성입니다. 제 옆에 최고의 또 우리 골프 에디터로서 더 골프 그 편집장을 하고 계시는 노수성 부장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더 골프 편집장 노수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오른쪽 끝에는 한 기자님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더 골프 에디터 한정훈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웨이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사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MX330이 이 시스템을 채택해드렸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. 웨이브 테크놀로지 미즈노 MX330입니다. 자, 미즈노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. 파이팅! 이 드라이버는 뭐 제가 이름을 걸고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타구감도 그렇고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 뭐 T사나 C사의 제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. 전 그래서 좋아요. 대성이는 첫 느낌 어때? 저는 첫 느낌이요. 타구감이 굉장히 좋아요. 편집장님은 이거 3월 달에 시타 한번 해보셨다면서요? 예, 저는 중국에서 네.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. 저 느낌이 되게 좋았고 거리가 네. 예상보다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. 한 기자님은 어때요?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항상 고민인 게 슬라이스였어요. 요번 지금 나인홀 이상 돌고 있는데 슬라이스가 거의 없었어요. 육안으로 봤을 때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만족을 했습니다. 저희가 좋은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퀵 스위치라고 돼 있어요. 로프트가 7.5도부터 11.5도까지 언제든지 코스에 나가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. 웨이브 테크놀로지와 하고 퀵 스위치 요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시면 코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렌치를 이용해서 페이드를 치려면 약간 로프트를 낮춰서 또 칠 수도 있고 좋은 겁니다.